과장과 기본소득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미 이들 두 정당이 사실상 민주당 이중대가 되어 있는 마당에 민주당이 특검 추천에 영향을 미쳐 특검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수사기간이 최대 240일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어 과거 어느 특검보다도 길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당함도 50억 클럽 특검법의 부당함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은 문재인 정부 때 2년 동안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서 샅샅이 수사했음에도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계좌 이용 기간 대부분이 공소시효가 지나 이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는 교섭단체, 즉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어 있어 중립적이지 않은 편향적 특별검사가 임명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를 그냥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 보입니다.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입니까?